꼴찌들의 반란 우승시켜버리겠어. 초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누르면은 30, 60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지. 어. 나 근데 이거 잼 라이브였으면 틀렸어. 그렇습니다. 9시 30분에 펼쳐지는 대국민 퀴즈쇼. 안녕. 가장 중요한 화두. 여기 또 훈남이 나오시는데요. 요 훈이 좀 전에 정성호 듣다가 보니까 차분하지. 좀 차분하네. 어. 투게더 채널 선택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면은 막 탑 20 채널이 있는데 이게 우승 확률이 나와요. 이미 몰렸어. 이미 우승 확률이 높은 채널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아니 우리는 그러면은 꼴찌들의 반란 내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여기 좀 사야 돼. 내가 여기 우승 시켜버리겠어. 장 열린다. 이제 장 열리는 그 흥분감. 몇 명 들어왔어요? 200명. 내 것도 200명. 역시 초보점 간다. 시작하는 거요? 간다. 시작하는 거. 아 이게. 이게 컨닝 가능한 구조네? 이걸 그래서 집단이다. 전개 얼굴들은 밴드죠. 몰랐어요. 연령대가 낮은가 봐요. 아, 채팅에 스타일도? 나 초딩, 나 중학교 올라감. 이 용돈은 벌려고. 아,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모르는데 티라미수 뜻이 나를 들어올리다였어. 뜻이 이탈리아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네. 심지어 백설기 찍은 분 한 분 있어요. 그리고. 세베트나 이런 거 하나만 섞어놔도 사람들 쫙 깔릴 거예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처음이 확실히 좀 빨라요. 이게 좋지, 속도감 있는 게. 아, 난 약간 좀 답답해. 아까 나는 막 채팅 좀 하려고 하는데 문제 나오고. 아, 이게 너무 쉽잖아. 복성루, 하이루, 마천. 마천루. 지성인이 풀기에는 내가 너무 쉽다 이거. 하이루, 복성루. 지금 한 2만 6천 명 정도 하고 있네요. 잼 라이브는 10만 명. 어, 이건 2만 6천 명. 어? OX 어렵다. X 어, 아 지하 60층. 3층 있구나. 그래서 63 빌딩이구나. 그럼 60층이요? 60층 빌딩이지 사실. 아니 그리고 59층인가까지 가고 뭐 이게 좀 다른데. 먼저 겨울 간식 리어카 스윗 포테이터 홍색권. 자 군고구마 붕어빵. 아 이거는 보고 누를 수가 없네요. 완전 달라. 이건 주관식 쉽게 설명하면 이게 실시간이라서 약간 흥분이 된다. 이게 목맥이 느껴져 뛰는 게. BLT 토마토. BLT 베이컨 양상수 토마토요. 어, 이렇게 똑똑해 다들. 아니 오답자가 한 명도 없어. 오답자가 한 명 있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실수한 거야 이 사람. 나 지금 바나나 양상추 누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보고만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승하는 거예요? 서랍 토설 아니야 서랍? 액자. 액자를. 근데 이것도 속진 않네. 서랍 속을만 한데. 이게 속도가 있어. 초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한 30, 60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 어, 갑자기 쫙 올라가. 아, 진짜 웃긴다. 주세요 문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맨. 브레인스토밍이라뇨. 나 근데 이거 잼 라이브였으면 틀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브레인스토밍 찍을 뻔했어. 제가 볼 때 8번부터가 뭐 어려운 문제를 좀 던져줘야 되는데. 어. 우리 꽃미러브님께서 확 떨어질 문제 나올 때가 됐는데. 대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난 그냥 대추 할래. 호두. 대추한다. 이거 호두예요? 뭐 했어? 저 호두했어. 따라갔어. 호두했어 그냥. 나 대추했어. 와 아, 틀렸다. 틀렸습니다. 하트 정했어. 맞췄습니다. 성대는 야무진 힘을 뜻하는. 어렵다. 말은 어렵다. 강심. 알심. 달심도 아니고. 알심 맞아요? 알심. 아닌 것 같아. 강샘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알심. 강한 마음. 네, 정답은 알심입니다. 오. 이게 근데 집단지성 엄청난데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마지막이야. 그럼 저는 우승. 2억패 퀴즈쇼 2억패 보여줄게. 메디치가 맞네? 나는 헤이로. 와 이거 보니까 메디치예요. 메디치가 맞네? 어렵다. 맞네. 이게 그런 거 같아요.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 있잖아. 어 알지. 이탈리아. 그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돈 있는 자본가들이 예술인을 지원했다. 문화가 다르다. 형제들 잘 되겠다. 메디치 오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아니 진짜로. 아 오케이. 와 우승했다. 한 90% 정도 우승했을 것 같은데 참여 잘해. 246캐시. 246. 잘... 많이 벌었는데? 총 상금 얼마 버셨죠? 오늘 천 계산하면 천 한 2,300원 정도 됩니다. 2,300원. 네. 난이도는 이게 사실 잼 라이브랑 엄청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훨씬 쉬워요. 점장님은 긴장감 있게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기다리다 보면은 정답이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정통적인 방식에 이제 차분한 진행, 그리고 잼라이브는 이제 사람들의 정신을 이제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한쪽은 퀴즈에도 중점 뒀고 한쪽은 이제 예능인데 너가 퀴즈도 풀어. 뭐 두 게임 다 우승한 지식인으로서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잼라이브가 훨씬 더, 왜냐면은 그 우승의 과정이 훨씬 험난했고 적은 사람이 생존했기 때문에 훨씬 그 성취감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게 재밌는 거야 항상. 저도 잼라이브 못 이겼는데 잼라이브가 더 재밌어요. 영화 퀴즈 해가지고 뭐 영화도 중간에 막 바깥사탕 나오고 성대모사 하고 이러면서 오락적 고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퀴즈를 함으로써 항상 겸손하게 돼요. 모르는 게 많구나. 모르는 게 많구나 항상 느끼게 되고, 그걸 다시는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요. 우승자였어. 우승자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